안녕하세요. 김병삼 목사입니다. 벌써 3과가 되었네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전체적인 주제가 아마 치열함이라고 하는 말이 잘 맞을 것 같고, 저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며 우리들이 직면한 도전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radical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생각했고, 또 지난번 시간에 우리들이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본질적인 교회에 있어서 은혜와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건물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들이 조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교회를 그려봐라.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건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이나 아이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하면 건물을 생각해 왔다는 거죠. 오늘 결론적으로 먼저 한 단어로 정리를 한다면 본질적인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런 말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제기해야 되겠죠.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저는 살아있는 유기체,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이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3과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 우리들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는 church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의 모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본래 회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의미는 공무의 목적으로 소집된 시민들의 모임,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세요. 거기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목적으로 모여진 공동체, 그게 교회인 거죠. 그럼 그 당시에 에클레시아, 목적으로 모여진 공동체의 목적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위에 세워졌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들이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중세시대부터 교회가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들이 모이는,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실리카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교회를 자꾸 교회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제 그때부터 교회의 힘을 가지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 교회 건물을 관장하는 성직자가 된 거죠. 그래서 중세시대의 가장 큰 타락은 교황권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의 열쇠를 가진 사람, 교황권이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자, 그럼 우리들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이 회중들이 무엇을 하는가? 이들은 왜 모여 있는가? 그래서 우리들이 질문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에클레시아인가 키르케, 건물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건물 안에 모여서 교회라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모여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건물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건물의 규제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우리는 참 불행하게도 교회에서 만들어오는 지침, 교회에서 행하라고 하는 일들, 그것을 주님의 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저에게도 참 마음 아픈 일이죠.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볼 때 저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아, 저 사람 참 좋은 교인이네. 어떤 사람? 교회의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의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을 만들면 제가 다스리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저의 다스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다스림과 일치하는가? 이 질문에서부터 교회의 본질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야, 내가 목회자의 말을 잘 들으니 나는 좋은 교인이야, 나는 크리스천이야 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내가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 아닌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들이 다시 세우려고 할 때는 우리들이 필연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전통이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두 가지 전통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믿음의 전통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들이 허물어야 되는 전통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계속 예수님께 시비를 거죠. 당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무슨 말인가요? 율법을 주신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우기 위해서 왔지 나는 그냥 율법을 깨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니라. 그럼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들이 지키는 율법, 우리들이 지키는 전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깨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이 전통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들이 매일 하고 있는 모임들, 우리들이 매일 하고 있는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모이지만 건물은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져버렸다면 우리는 그것을 깰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들 교재가 있다면 밑줄 쭉 그어야 되는 부분인데,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여기서 여러분들 혼동이 올 줄 몰라요. 예수님을 따라해야지. 예수님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 가운데 예수님은 왜 그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셨을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전통이 아닌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전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진리를 세우는 것. 자,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찾습니다. 그럼 초대교회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는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전통적인 교회가 깨어지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 그게 초대교회거든요. 참 놀랍죠? 복음 위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위에 세워진 그 교회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동체는 굉장히 급격한 부흥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또 구별해야 될 거예요. 부흥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위에 세워지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매력적이었고 그 매력적인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니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럼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성령을 기다렸을 때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이 건물 밖, 건물 안, 마가의 다락방을 열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있는 거죠. 그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처녀 기도에 힘쓰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것들 가운데 그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전의 교회는 모여서 헌금도 하고 돈이 있으니 그들이 돕고 싶은 사람을 돕고 우리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매력적인 공동체가 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모였던 이 공동체가 무엇을 보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돕고 싶고 우리가 돕는 방식이 아니라 저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우리는 그동안 교회 사역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교회가 힘을 가지고 교회가 돈이 있으니 우리가 너희를 이렇게 돕겠다. 근데 본질적인 교회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할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그 일에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교회가 필요를 따라 나누기 시작하면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에 우리들이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교회는 지금 교만한가? 아니면 교회는 겸손한가?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할 때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용납하고 다른 지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게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났다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죄송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많은 교파와 교단들이 생겨났는지 몰라요. 저는 교파와 교단이 생겨난 건 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들이 하는 일의 다양성을 따라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뭐냐?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교단도 만들고 이런 교파도 만들어졌는데 우리 교파가 아니면 너희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 교단이 아니면 너희는 이단이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기준이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한 가지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진 세례의 방식이 틀리고 예배하는 방식이 틀려도 우리가 서로 하나라고 하는 의식 가운데서 교회는 비로소 진정한 힘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내려놓으면서 진정한 힘을 가지는 본질적인 공동체. 이것이 우리들이 꿈꿔야 되고 치열하게 도전해야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탈무드에 보면 진정한 공동체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샴쌍둥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등이 붙어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 쌍둥이가 하나인지 둘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한 아이의 뺨을 때렸을 때 아파서 동시에 울면 이 아이는 하나고 동시에 울지 않으면 둘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들이 하나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교회, 다른 지체들의 아픔이 우리들에게 동일한 아픔으로 느껴지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와 신앙의 방식이 틀리지만 같은 공동체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단이 많아지고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닐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를 들으면서 한번 이렇게 나눔을 가지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두 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납니다. 이렇게 매일 안수를 하는 또 이제 강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지막 안수 순서 중에 타교인들이 나오는 순서가 있어요. 제가 늘 그렇게 타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나 교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죠. 마지막 날 안수하는 시간에 주저하지 말고 나오세요. 제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만나 교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그때 우리 만나 교회는 건물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인 거죠. 타교인들을 마음껏 나와서 함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에 가서 또 마음껏 섬기는 사람들이 되세요. 우리는 건물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같은 사람일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예배하지만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또 헌신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 제가 치열한 도전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치열하게 도전을 주는 것이 우리 교회 MMP 시스템이에요.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 또 이런 캠페인을 좀 벌이려고 해요. 한 달에 한 번쯤 교회 나오지 않기 운동.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단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나오지 않고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운동.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을 듣고 있을 시점에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캠페인을 아마 시작했을 시점일 것 같아요. 왜? 요 근래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서 교회를 본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작은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힘만 내려놓으면 가능한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일을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규범적으로 교회 교적도 없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교회 가운데서 최소한의 규범이 필요하다면 만나교회라고 하는 교인으로서의 교적을 두고 있지만 꼭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교인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위에서 우리들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건물적인 교회를 넘어선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한번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내가 교인이라고 할 때 그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포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교회는 어떤 본질적인 모습을 가질까? 그러면 우리들이 교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조금은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며 나누을 나누십니다. 고맙습니다.